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이 야당 불모지인 부산 또 자신의 고향에 내려가서 세 번 도전 끝에 3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이 있지요. 바로 부산 진갑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당선인입니다. 보통 시민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세비가 1억 4천이나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30%는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화제의 주인공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당선인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이 디비진 겁니까?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과한 것 같고요. 네. 부산 시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이 큰데, 네. 거기에 이제 야당 후보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네. 부산 정치권 전체에 강한 경고와 어떤 질책을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산 지역 전체에 강한 경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여야 경쟁이 가능한 정치 구도를 부산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런 평가가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을 찍던 유권자들 중에 일부가 네. 무조건 새누리당 찍어서 안 되겠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도 네. 이건 옳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유권자들의 독립선언이다. 새누리당으로부터의 아, 독립? 독립선언. 독립선언. 자유로운 유권자로서 아, 돌아오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자유로운 유권자로 돌아온 독립선언이다. 아, 굉장히 예, 의미가 있는 표현인 것 뭐,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야당 지지도 아닌 것이고요. 아, 그래요? 왜 예. 야당 지지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번에 야권 당선자들을 낸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권자들의 심리는 네. 야당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보기 싫어서 이제 너무 오만하고 이 불손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새누리당에게 네. 따끔한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야당 후보 중에 사람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찍겠다. 이런 심리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곧 그보다 향기가 차는 말씀들은 야당 지지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네. 이것은 야당 지지가 아니라 새누리당에 대한 경고 의미로 부산 시민들이 괜찮은 야당 후보들을 선택한 것이다. 이 역으로 호남 지역에 좀그 대입을 해보면요. 호남 예. 유권자들은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역지사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사실상 지역주의 정치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번엔 정말 지역 주의 정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정치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자유로운 유권자층이 네. 많이 형성이 됐다는 것은 그런 분들이 이제 심판을 보고 결정적인 네. 역할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지역에서든 뭐 어느 당 꼭지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그런 식의 지역주의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네. 이번보다는 앞으로 더 그런 양상은 더 강화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후보를 어느 정당이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그렇죠. 전망도. 후보에 대해서 그 정당의 태도, 국민에 네. 대한 태도, 예.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있느냐, 아니면 국민이 군림하고 하려고 드는가, 이런 태도도 아주 엄밀하게 평가를 할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펴는가, 정책을 펴는가, 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깨어있는 유권자층이 두터워졌다. 적어도 부산에서 바라볼 땐 그렇습니다. 아, 이 깨어있는 유권자층이 굉장히 두터워졌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습니다. 4.13 총선 끝난 지 벌써 보름이 되어 갑니다. 보름이 다 네. 됐네요, 진짜. 예. 지난 보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선 뭐 지역구에서 감사 인사 다니는 게 급선무인데 네. 그걸 또 하다가 또뭐 서울에 비대위를 또 하라 그래서 예. 뭐 당을 안정시켜야 될 임무도 저한테도 있는 거니까 영남 대표 뭐 성격으로 해서 또 비대위를 일주일에 세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네. 뭐 부산 당선자들 혹은 뭐저 개인으로나 함께해서 언론 인터뷰라든지 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오히려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네.
잠도 못 자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전보다 선거 후가 더 바쁜 이런 상황이 됐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영남권 대표로 비대위에 세번 정도 서울에 출장을 오신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를테면은 영남 지역 대표로 지금 그 서울에 와서 새롭게 본당 현황 상황 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다시 중앙 무대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예, 한 4년 만인 거죠. 예. 그 4년 전에 당 최고위원 했으니까 5년 전이군요. 그래서 예. 5년, 한 그러네요. 5년 만에 중앙 정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 5년 만에 중앙 정치로 돌아와서 다시 만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그러니까 뭐 그냥 민주당이라고 편하게 불러도 될것 같은데요. 당의 예. 모습이 좀 어떻던가요? 과거보다는 많이 좀 진중해진 느낌입니다. 그 의원들이나 당선자들의 태도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는 최대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내세우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개진하기보다는 당을 위해서 자제도 하고 또 국민들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두려워하는 그런 진중함이 많이 커졌다고나 할까요? 그게 과거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당이 굉장히 이를테면 그 국민들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갖는, 그러니까 막그 촐랑대지 않는구나 이런 게좀 당에 생겼다 이렇게 예. 예,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그 당에서 이러저러한 뭐 이제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전당대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오전 10시에 열릴 걸로 예정이 좀돼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당대회 연기론이 상당히 그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당 내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오히려 언론이 막 이렇게 증폭시키는 거 아닌가요? 언론이 예. 그래서 저는 뭐제 주위에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요? 예. 일부 뭐,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이야기들을 언론이 너무 증폭시켜서 마치 뭐당 전체가 그런 냉기론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혹은 그 갖고서 당이 큰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주위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비대위에서도 당헌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기에 비추어서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강행이 아니라, 혹은 정치적 고려도 좀 필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6월 개원국회가 아주 중요한 국회가 될 텐데, 6월 임시국회를 저희 당이 어떤 정치를 20대 국회 때할 건지, 그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 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국회로 치르는 게 저희들이 급선무죠. 그래서 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또 원내대표도 뽑고, 뭐 이렇게 상임위원회 배치라든지 모든 것들,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 우리가 어떤 의제를 앞으로 4년간 중점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한 1년만이라도, 이번 2016년도에 국회에서는 이런 일에 주력할 것이다. 나는 그런 민생 의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저희 당의 목표와 어떤 그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국회를 치러놓고 나서 전당대회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전당대회를 한두 달 연기한다? 이런 정도는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 논의 중심으로 오늘 담담하게 전당대회 원래 당규대로 치러야 될 것인지 아니면 부분 조정을 할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가 추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언론들, 특히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들의 경우에는 뭐 연기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의 임기였던 내년 2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의 임기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정도 더 간다면 이 자체로 좀 당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건데 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한시적이고 네, 임시적인 그런 그렇죠. 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재인데, 네. 약으로 치면은 구원투수 아닙니까? 구원투수, 네, 구원투수가 이제 역할을 잘해서 게임을 구원승을 거뒀어요. 그럼 다시 또 게임이 또 시작이 되는데, 1회부터 다시 던지라 그러면 그게 선수도 혹사가 되고, 그 팀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당이 이제는 정상화의 길을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상화의 길을 가는데 가장 뭐 중요한 것은 역시 당헌 당규대로 정해져 있는 전당대회를 그 절차대로 치러내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까지 통선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당 운영에. 그리고 뭐각 우리 당 내부의 무슨 대표 주자들이 나오면 그 주자들이 생각하는 당의 노선,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명령,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안에서 다 경쟁적으로 녹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이 정상화되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뭐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없이 혹은 뭐 이렇게 추대해서 가자, 이런 건 당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길을 쉽게 선택하는 겁니다.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다 보면 독이 되죠. 쉽게 가는 길은 독이 되는 길이다. 소리 나는 게 두려워서 추대해서 가자. 이것은 당이 결국 독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정당으로서의 길을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것은 민주정당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뭐당 내부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왜 끊임없이 전대 연기론을 얘기할까요? 언론의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 언론의 의도가. 언론의 속성 자체가 좀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속에서 좀 싸움을 부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간의 관심을 끌어내고 뭐 이런 게 원래 뭐 언론의 속성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언론들도 그런 언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당 내부 인사들이 괜히 뭐 부하내동하거나 맞장구 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대 연기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렇게 중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소리 안 나게 좀 가보자 이런 이야기도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하나만 생각했지 둘은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않은 조치다. 이 문제 있다. 이런 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그분들이 걱정까지를 좀 수용해 본다 그러면 임시국회를 치러놓고 여름 한기에 저희 당 내부의 축제로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것, 이런 게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급한 6월 국회. 예. 6월 국회 개원을 좀 준비하고 원구성이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할지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문제 뭐 이런 당면한 급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7, 8월 여름 하반기 시즌에 축제 속에서 전당대회를 치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측면에서 축제 속에 전당대회는 주로 막 이렇게 좀 약간 쟁투가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축제 속에서 전대를 치르자는 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원래 당의 전당대회라는 게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그렇지 못하고 항상 무슨 경쟁만 있으면 전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 전쟁 속에서 그냥 뭐 분열 정도가 아니라 분당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정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경쟁을 하는 게왜 파괴고 분열이 돼야 됩니까? 그건 축복이고 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만이라도 그런 정당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켜내는 그런 페어플레이를 하고 아주 건강한 노선 경쟁, 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뭐 다양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양한 요구를 각자 대변하면서 그런 그 생산적인 논쟁을 해 나간다 그러면, 그리고서 깨끗하게 승복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축제가 되는 거죠. 깨끗한 승복, 흔쾌한 승복이었기 때문에 축제가 안 되고 파기와 분열이 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정당 혁신이 저절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렇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래 한 편인데 늘 보면 전당대회 후과로 분당까지 치닫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는 친한데 자당의 상대 후보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측면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승복 문화만 제대로 정착이 돼도 상당히 정치 발전에 큰 틀이 초석이 놓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원내대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정당 혁신이라는 게. 기본적인 절차와 상식에 부합되는 그런 정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당 혁신이 돼요. 절차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만 제대로 해줘도 정당 문화 혁신 당연히 되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부에서 김부겸 추대설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경우도 역시 김부겸 의원으로 합의 추대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도전자가 있어서 나도 한번 경선해보겠다 그러면 경선 치러야 되는 거죠. 경선을 해야 됐다. 원내대표 도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삼선이신데. 저는 이제 8년 만에 국회로 복귀하는 건데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부산 시민들의 그 열망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우선 낱날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이 부산을 좀 제대로 살려봐라. 이런 요구가 저한테는 우선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선거뿐만 아니라 이번 부산 선거 전체를 그러니까. 지휘하는 그런 부산 책임자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산 시민들께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산 부활의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일들에 좀 집중을 하고, 부산 의원들과 함께 주력하는 시기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중앙당이나 국회에서 역할이야,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이제 서울에 와보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당신들 생각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중앙에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산의 요구와 서울중앙당의 요구를 적절히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부산 부활 프로젝트에 훨씬 더큰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 정치에서 제 역할은 꼭뭐 직을 안 맡아도 암중에서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 암중의 물 역할. 밑에서 제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당 내부뿐만 아니라 다른 당과의 관계나 이런 속에서도 지금 나라 전체가 아주 어수선하고 이게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그 위기 의식 같은 게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국가적 어젠다, 의제들에 대해서 다른 우리 당 내부도 그렇고 다른 당 의원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물밑에서의 작업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이제 그 협치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이런 대목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연합정부론입니다. 이게 보면 심상정 전 대표가 지난해부터 주장했던 연합정부 2.0론이 있고요. 최근에 불거지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연합정부론, 그러니까 이상돈 의원 후보, 그러니까 뭐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마음을 열면 함께할 뜻이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른바 이 연합정부론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가령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을 한다 그러면 저희 당은 야당이 되는 거고요. 국민의당은 그럼 여당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연합정부를 하게 되면 이제 여당이 되는 연립 건가요? 여당이 되는 거죠. 연립 여당. 그렇죠. 야당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그리고요. 뭐 만약에 이제 저희 당과 국민의당이 연합정부는 아니겠지만 이제 야권 연대를 강하게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상황을 주도하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한국 정치 특히 이제 최근에 워낙 그 경제 문제, 남북 관계 문제, 특히 북한 변수 등에 대해서 국회 안에서 논의해야 될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이른바 예. 야3당 체제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의제별로 때로는 새누리당과 또 연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향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제 이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분들이 추구했던 경제, 특히 경제정책, 경제사회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판정하고 경고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 될 국회, 특히 야당의 역할은 그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존 정책 노선을 견제하고 수정하는, 그래서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뭐 일을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총선 민의와는 반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저는 야3당의 연대가 강화되어서 그 안에서 합의되는 그런 의제들을 가지고 새누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을 수정시키는 작업이 국민의 민의에 부합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야3당 체제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총선 민의에는 일치하는 선택이 되겠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46개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대체로 보면 그동안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그토록 정치 심판론을 주장했지만 국민들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는데 어제의 대화에서는 여전히 정치 심판론을 주장하는 수준인데 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걸 지켜본 또 보도를 보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똑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텐데요. 절망감, 예. 이분은 도대체 국민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 국민들의 그 민의를 위임받아서 통치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다. 예, 그래서 총선 민의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총선에서 민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는데 제대로 그 민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는 전혀 안된것 같습니다. 뭘 생각하고 성찰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민의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가령 뭐 주셨습니다. 국회를 심판해달라는 거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국민들 생각은 완전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심판해달라고 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그럼 무슨 그게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보고도 제대로 안 됐었다.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서 청와대 내부의 컨트롤 타워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이게 실제 지금 현재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직보하는 그런 충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장관이나 수석 비서관들까지도 직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이 정권의 비극이고 불행인데 그런 문제들까지 지금 이야기하셨던 무슨 뭐 청와대 행정관이 뭘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보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이야기, 모범 답안만 계속 보고를 하고 있겠죠. 그게 이 정권의 비극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모범 답안만 보고를 하고 정말 중요한 진실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지금 내년 대선까지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11월에 있고요. 미국 정권 교체기에 남북관계도 항상 늘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임기 내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정책에서 엇박자나 문제제기가 계속될 텐데 과연 의회 권력이
박근혜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도록 할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지금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돼서 상당히 힘은 가질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연립여당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아, 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통령이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결국 뭐 언론은 비판을 할수 있겠지만 뭐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힘은 그렇죠.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유일한 장치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그 국회가 총선 민의로서 야당이 다수가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곡돼 가지고 국민의당이든 이런 쪽에서 여당과 연립을 해버리면 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힘은 없어지는 거죠, 어디에도. 그렇게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렇게 왜 그런 낙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을 끌고 나가는 분들이 적어도 그 정도로 국민의 뜻에 둔감하고 또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어떤 안목 없는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당이 자신들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우리는 형제당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형제당까지야. 근데 뭐 무당이 돼야죠. 우당이 돼야 한다. 예, 이게 뭐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편에서는 엄연히 경쟁하는 정당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의 독선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드는 의미에서도 정당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것을 국민들의 요구를 받드는 의미에서라도 당연히 연대하면서 협력하고 경쟁하고 이 아주 뭐 모순된 관계 같지만 이 모순을 긍정적으로 잘 정리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치를 해야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박근혜 정부의 견제고 이 정부의 독선 독주 속에서 고통받는 대다수 시민들, 국민들의 인생을 챙겨내는 그래서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내일 좀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그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이렇게 차곡차곡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20대 국회 좀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내 일당이긴 하지만 또 이게 이제 연립여당이 돼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김영춘의 역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게 뭐 말로는 늘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늘 이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이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총선 공약으로 이걸 제시를 했었고, 이게 뭐, 메인 공약은 아니었는데, 이런 게 부각이 돼서, 조금은 이제 당황스럽기도 그런데, 제가 공약 발표를 했을 때 생각은, 아마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 많다, 이런 데서 출발한 것보다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지금, 중년 근로자들도 지금 실직의 파도 앞에 지금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요.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실직할 거라는 공포감이 너무 큽니다. 청년들은 아예 자기가 원하는 직장 혹은 뭐 원하는 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규직이라도 취직하고 싶은데 그걸 못해서 비정규직 임시직들 전진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국 경제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제가 생각해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요. 특히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권의 경제는 지금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가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구조조정은 숫자를 줄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몸집을 줄이거나 그렇게는 못할 망정 연봉 조정이라도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시다 하고 구조조정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정답 아니냐 하는 게제 생각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봉을 한30% 삭감해도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 데큰 지장은 없다. 그것보다 더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해 보자. 또 지금 현재보다 더 암담한 미래가 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앞날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도 호소하고 구조조정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한국 경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회가 먼저 좀 빼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런 생각이 큽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울산, 거제, 통영 3개 지역에서 노동자 2만 명 실직 사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울산의 경우 이제 현장 루포 다녀온 기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조수소가 없는 부산 같은 경우도 이 그런 울산 그 경남의 큰이 조선소들의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회사들은 많거든요. 중소기업들이. 이런 데가 전부 다 지금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리고 대로 조선 해운처럼 지금 당장 당면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혁신 이양 파도 사이에 낀 한국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전자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조차도 곧 수년 이내에 그런 위기가 닥칠 거라고 보여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 모양으로 계속 이제 추락시켜 오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식의 잘못된 경제 살리기, 그건 경제 죽이기 대책인데 이런 경제 죽이기 대책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소득을 더 높여주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가 다시 선순환적으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경제 체질 전환 구조 개혁으로 갈라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합의해서 가야 되는 그런 총력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자 그러면 국회가 먼저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을 선제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세비삭감이 아니라 뭐 더한 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시는 거라고. 이번 그 6월 개원하면 이 문제를 쟁점화해서 현실로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뜻이 있으신 거죠? 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이니 제 목소리가 얼마나 울림이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저는 적극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세비삭감의 목표를 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 국민들이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 닥쳐올 이 쓰나미의 파도는 훨씬 더클 거다. 이런 것들이 국회가 그야말로 깨어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를 미리부터 대처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안도 만들어내고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는 차원에서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합의에 따른 총력전으로 이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고통 분담을 해야 대국민 호소도 되고 설득도 될 것이다.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일단 뭐그 연봉을 깎자는 게 핵심이 아니다. 고통 분담을 그렇습니다. 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어떻게 합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것이냐, 여기에 쟁점이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들은 가령 뭐 세비를 전부 집에 갖다 주는 극소수 의원들이 있더라. 그런 보도가 이야기를 많이 제가 나오더라고요. 괜히 하는 바람에 그게 뭐 제목으로 뽑히고 막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제 문제 제기를 회피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안 되고 제가 느끼는 위기의식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런 자각과 성찰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진정성이 고스란히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뭐전 세계 152개 나라에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듣고 김영춘 당선인의 취지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찌됐든 8년 만에 국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부활의 책무 이것도 좀 지고 있는데 3선의 김영춘이라는 정치인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다시 또 이제 6월 국회 개원 전에 그 비전을 좀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는 순간부터 제가 꼭 재선을 위해서, 아니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존그 자체로서 이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김영춘의 정치는 무엇이 되기 위한 정치보다는 지금 이 순간 국가와 국민들에게 최선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아서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가장 처박한 꿈은 정말 고통받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일할 기회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박한 꿈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게 작은 꿈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려운 꿈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에만 매진을 해도 제 남은 정치 인생이 결코 넉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한다면 저희 팟짱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그 가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니, 소박한 꿈인데 그 소박한 꿈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한국 사회가 됐습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불행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요. 꿈을 잃은 청년들이 된지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정치에서 그런 걸좀 만들어 준다면 그런 정치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응원하고 환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꿈을 같이 꾸고 같이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 이번에 그 계속 그 보수 언론 프레임에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일당 제1야당인데 좀 너무 과도하게 보수 언론 프레임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친노 운동권 프레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부산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친노 운동권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왜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 언론 관점에서 보자면 당이 좀 중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 점도 너무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과도하게 그러니까 종편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또 종편 논리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대안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좀 반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무슨 과거에 우리 당 운영이나 뭐 행태에서 친노든 운동권 출신이든 뭔가 문제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은 우선 반성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는 뭐 이른바 학생 운동 출신인데 그럼 운동권 출신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운동권 출신이라는 게뭐 그렇게 천령의 낙인처럼 욕을 먹는 대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동권 출신들 중에 열심히 살고 정치권 안에서도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운동권 출신 중에서는 그러면 이런 반문도 가능하고 친노도 마찬가지죠. 친노 중에도 열심히 훌륭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건데 이걸 한목구원을 묶어서 친노가 문제다, 운동권 출신이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실과 뭐 잘못된 오류의 문제가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분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이렇게 부정적 카테고리로서 범주화해가지고 친노다 운동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현실을 진단하는데도 별로 적절하지도 않고 더욱이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는 생각합니다. 가령 이번에 부산 경남 당선된
당선자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기 때문에 당선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친노 출신, 저는 친노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친노를 봐도 그 친노들이, 친노 출신들이 친노라서 지지를 받은 거 전혀 아니거든요. 부산에서 경남에서 여러 번, 두 번, 세번 떨어져가면서도 네. 지역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뭐 친노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는 건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네. 거기다 또 자꾸 뭐 친노들이 대거 진출 이런 식의 평가가 저는 진실을 보는데도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언론이 그룹핑 짓고 그거를 친노나 운동권이나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비난하는 습성 이런 것들도 언론이 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결이 좀 됐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좀 자주 출연하시겠지만. 예.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얼추 다 했는데요. 네. 예, 지금 정치가 특히 20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엄중합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쓰나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IMF 사태, 외환위기 사태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장기 불황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아니라 보통 시민들,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보통 시민들, 근로자들이 고통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는 게 이번 임시국회의 다른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번 국회의원들은 전부 이 일에 변화 없이 다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고 이견을 해소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국가적 총력을 여기다 다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 기존의 패러다임 이걸 다 깨고서 새로운 틀과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렵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당장 이번 6월 개원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국회 안에서의 토론, 범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건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타짱이라든지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언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이 도대체 뭔가, 어떤 위기가 오고 있는가, 해답은 뭔가 이런 것들이 범국가적으로 범사회적 토론되는 그런 시발점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 범사회적 토론, 사실 저희가 팟짱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IMF보다 더 심각한 장기 불황, 어쩌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두 명의 정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또 정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적 의제로 삼고 다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계속 했었는데요. 오늘 김영춘 당선자께서 저희들의 그 물음에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실의 목소리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부산 진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